서서히 온몸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병 루게릭. 물었다, 지통아. 끝이 보이지 않는 난치병 루게릭과 싸우는 환자와 가족들. 사람과 식구들한테 고통을 주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 혼자 편하게 죽으면 식구들 편하게 살겠다 생각했는데 한 해 천여 명의 아이들이 소아암에 걸리고 있다. 소아암은 더 이상 절망의 병이 아니다. 좋은 의사가 돼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건강하고 자기 몫을 톡톡 해내는 그런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 소아암 치료 80%. 그 놀라운 성과의 비결은 무엇인가? 소아암 병동에서 만난 아이들이 전하는 희망 메시지. 저희 취재진이 소아암 병동에서 만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치르기에는 벅찬 싸움일 텐데 내내 밝고 씩씩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원인 1위는 소아암입니다. 성인처럼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이 이렇게 높지만 소아암은 성인암과는 다릅니다. 암의 종류나 치료 결과도 그렇고 또 치료 과정에서 달리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소아암 병동의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내 복도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다. 꼬매꼬매꼬매꼬매입니다. 준수의 병명은 신경모색부정. 지난 8월 진단을 받은 후 벌써 7번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진단 당시에 배에 큰 덩어리 종괴가 있었고 진단 당시에 이미 몸의 여러 곳에 종양이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이제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고 준수의 경우는 다행히 치료 반응이 대단히 좋은 편입니다. 친구 현우가 퇴원을 하자 준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아, 퇴원비 계산하러 갔어. 현우가 갔어. 현우가 갔어? 어. 현우 다시 온대. 현우야. 현우 이제 올 거야. 그러다니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만지면 안 돼. 준수도 오늘 퇴원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를 눌러. 여기를 가기는 이러고 있어. 네. 주사 뺐는데 안 아파요? 네. 오늘 주사 빼고 집에 가요, 오늘. 아, 그래서 아프지도 않아요? 네. 왜 뭐지, 구글지? 집에 왔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순 없다. 항암 치료로 면역이 약해져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조심을 해야 한다.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 입에 구내염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그런 염증이 생기면 감염이 되거나 또 항문도 자주 헐거든요. 그쪽으로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 감염이 되기 때문에 자욕도 자주 해야 돼요. 밥 먹자. 근데 먹지 마.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먹는 양도 부쩍 줄었다. 잘 안 먹는 편이에요. 그 전에는 잘 먹었어요? 네, 그 전에는 밥도 되게 잘 먹고. 되게 건강했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아플이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신경 모세 부종은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생기는 암인데 우리 몸 속에 그 신경 세포절에서 교감 신경 세포절에서 생기는 종양을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어린 아이에서 배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가슴에 생기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소아암의 종류에는 백혈병, 뇌종양, 악성 림프종, 생식기 종양 등이 있다.
특히 신경모세 보정과 윌름 종양은 성인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암이다. 백혈병은 전체 소아암의 31.4%로 가장 많이 발병한다. 반면 성인암의 경우 백혈병은 2.6%밖에 되지 않는다. 성인암은 위암, 폐암, 간암 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암 발생률이 높다. 아직 아무도 이제 왜 암이 생기는지 암의 원인을 굉장히 수많은 이 인자들을 밝혔지만 어떤 한 환자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인자가 얘한테 암을 일으켰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소아 인구 만 15세 이하 인구로 약 1200만 정도로 봤을 때 1년에 약 1000명에서 한 1300명 사이에 그런 그 암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통 등록된 암 환자가 약 1100명에서 1200명 되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이러한 소아의 암은 환경의 영향이나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그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생기는 병, 그래서 확률의 병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15살 정수는 소아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앓고 있다. 신경을 다 써가지고 해줘야 돼요. 예전에는 거의 100% 다 익힌 음식만 먹어야 되고 또 이제 해물 종류는 또 못 먹고요. 가족이 식사하기 전 정수는 혼자 밥을 먹는다. 혹시 감염이 될까봐 아빠는 항상 정수의 밥을 따로 준비한다. 정수가 밥을 먹는 동안에도 곁을 떠나지 못한다. 네, 옆에 계속 같이 있어요. 그냥 먹는 거 보고 또 울렁대면은 또 입에 있던 거 다 뱉어야 되니까 그래서 옆에 있다가 물도 챙겨주고 다 챙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를 좀 늦게 낳았어요. 늦게 낳은 아이인데 상당히 제가 공을 들여서 낳은 아이인데 지금 와서 아프니까 지금 마음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만 봐도 제 마음이 많이 아파. 아, 또 울어? 아유, 맨날 울어. 먹어. 정수는 부모님 앞에서 좀처럼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다. 자신 때문에 아파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정수가 크고 자기가 철이 들었기 때문에 아빠 힘들어할까 봐 많이 노력을 해요. 태어나서 차에 타고 오는데 정수 아빠 고생하셨다고 그럴 때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가슴이 찡한 게 우리 애가 다 컸구나 그랬죠. 다 울었죠. 그때는 차 안에서. 백혈병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뼈의 중심 부위에는 골수가 있다. 골수에서는 혈액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혈액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를 운반하며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에 대항하여 싸우는 역할을 한다. 혈소판은 출혈 시 혈액이 응고되도록 도와준다. 백혈병은 이들 정상 혈액세포가 암세포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이 암세포가 무한정 늘어나 정상 혈액세포가 자라날 공간을 차지해버리면 우리 몸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정상 혈액세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암세포들은 혈액을 따라 전신에 퍼지게 되고 다른 신체 기관까지 침범한다. 정수가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입원을 했다. 부자에겐 병원이 익숙한 장소가 됐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약 3년에 걸쳐 치료를 받게 된다. 4주에서 6주간 집중적인 항암 치료로 골수 내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과 그 후 남아있는 암세포를 2, 3년 동안에 걸쳐 없애는 유지요법 단계로 진행된다. 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주로는 항암 치료로 하게 됩니다. 성인하고 달리 소아는 항암 치료로도 완치가 되는 일이 한 80% 되기 때문에 다른 치료보다는 일단 항암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